자, 대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 be related to 하면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뭐뭐와 연관되다 라는 뜻이고죠. may have BP는 뭐뭐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as는 뭐뭐대로, 뭐뭐처럼 이렇게 쓰였고요. 양태라고 하는데, 자, 당신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자, 들어봤겠지만 이것은 어떤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that 이하를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that 접속사. 우리의 자, 감정이입의 감정이입하는 감정? 말이 좀 이상한데. 공감하는 감정은, 감정들은 주어, 동사 are, made possible, 가능해진다. 뭐에 의해서? A special group of nerve cells called mirror neuron.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신경세포군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자, 과학자들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조 볼게요. 자, 우리 공감의 감정은 가능해진다. 원래 뭐죠? 원래는 뭡니까? make A를 가능하게 만들다. possible. 이렇게 오겠죠? 이게 수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동이 되어서. 이걸 수동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돼요? A는 B made 어떻게 됐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possible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뭐뭐라고 불리는이죠. 실제로는 뭡니까? 자,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신경세포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뭐 할까? which 복수니까 are 이라고 할까요? 자, 요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be 동사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우리 뭐뭐라고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는 과거 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분사, 뭐뭐라고 불리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감의 감정은, 자,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자,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자, 특수한 이런 세포, 신경세포군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e made 하게 되다. 그리고 things니까 뭐죠? 그렇죠. 요거 are은 왜? feelings가 주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됐고, which are 생략되어 있다. 그죠? which are, that are 생략되어 있다. 자, 우리 이때 강조구문 보이네요. 자, that 이해한 것은 바로 goal neuron이다. 되죠. 일단은 enable A to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감정을 mirror,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goal neuron이다라는 거죠. 이 goal neuron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자,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주어가 뉴런이니까 단수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enables 3단 처리 주었습니다. 자, 이때 강조구문 기억해 주세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자, that 이하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자, 거울 뉴런의 발견이, 자, 도와주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주고 있다. 누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그 공감, 즉 감정이입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자, 우리 help는 A가 B 하는 것을 돕다 할 때 to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help A, B, help A to B 주어가 됩니다. 자, that 이하라고 얘기 되어진다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 가짜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라고 볼수 있죠? 진짜 주어가 되겠고, 얘기되는 거니까 BPP구죠. is, said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조는 이렇고, 사실 it is, said 관용적으로 써도 돼요. 뭐뭐라고 얘기되어진다. 그렇죠? So,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울 뉴런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는 거니까 우리 수동태 구조, BPP 구조 나왔습니다.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They were discovered. 자, BPP 형태. 우연히, by accident는 우연히.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거울 뉴런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자, in 파르마. 이탈리아의 도시 파르마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실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Thin wires, thin wire had been connected to the region of its brain involved in carrying out movement. 자, 얇은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Had been BP 구조. 어디에? 그 원숭이의 뇌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뇌의 영역은 뭐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딥니까? 자, region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이니까 involved in 나왔고, 자, in이 뭐예요? 전치사죠. in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수행하다.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요거는 우리 구조가 과거 완료 수동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에다가 수동태가 더해진 구조가 됐고, 자, 여기는 사실 우리 또뭐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선행사는 reason이니까, 자, 요거는 which was 과거 시제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which was 자, 요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involved만 남았어요. 뭐뭐와 관련된. 맞죠? 자, 여기도 which was가 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그래서 같은 말로 every time 또는 each time 또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원숭이가 무엇을 물체를 옮길 때마다 몇몇 세포들 자, in that brain region 바로 그러한 뇌의 영역에서의 몇몇 세포들이 뭐하곤 했다. 세포들이 자,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자, a monitor 자, 모니터가 자, 뭐 하곤 했다? make a beeping sound. 삐 하는 신호음을 냈다는 거죠. 다시 원숭이가 어떤 물건을 옮길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물체를 움직일 때마다 자, 우리 아까 운동을 관장하는 그뇌 영역에 바로 그러한 뇌 영역에 일부 세포가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모니터가 또이 부제를 울렸다라는 거죠. 뉴런들은 주된 세포인데요. 어떤 세포입니까? 당신의 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경계를 구성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메이크업은 구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셀즈가 선행사가 복수죠. 그래서 makes 하면 안 되죠? make가 돼야 됩니다. 자, 복수 동사 s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which 써도 됩니다. which 당신의 뇌는 자,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천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